안녕하세요. 베스러플입니다. 네, 오늘은 화면 녹화 프로그램 캠타시아 2018 버전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 캠타시아로 화면 녹화를 해서 선을 그리면서 설명하는 것을 자주 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연필 모양을 나타나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으로 바꿔보면요. 네, 단축키만 외워두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설명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라인. 네, 바로 보이죠? 동그라미. 캠타시아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F4를 눌러서 이렇게 선을 그리거나 하이라이트를 칠 수도 있습니다. F4를 끄면은 다 없어지고요. 네, 이런 기능을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은 캠타시아로 들어가서 이 기능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캠타시아를 실행해서 기능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타시아를 클릭을 해주고요. 네, 여기 New Project를 눌러줍니다. 네, 그럼 캠타시아가 실행된 창이 이렇게 뜨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면 레코드가 보이죠? 네, 이쪽을 클릭을 해줍니다. 네,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간단한 환경창이 캠타시아 환경창이 뜨는데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성이 보입니다. 네, 여기 안으로 지금 화면 녹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만약에 작업 표시줄을 포함한 전체 화면을 녹화하고 싶다 그러면 풀스크린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작업 표시줄은 빼고 전체 화면을 녹화하고 싶다 그러면 네, 이쪽 커스텀을 클릭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도 켜놓거나 또는 꺼서 카메라 역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오디오 역시도 이쪽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끄면은 마이크를 사용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ON으로 해놓으시면 마이크 사용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그럼 3, 2, 1. 네, 1이 끝나면은 바로 지금부터 화면 녹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면 녹화를 정지를 시키려면 F10을 바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화면 녹화가 되고 있는데 선을 그리는 거는 네, 아래쪽에 여기를 보시면은 네, 빨간색 이쪽이 보이시죠? 그다음에 스크린 드로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스크린 드로우 단축키를 F4로 정했습니다. 이 단축키 정하는 방법은 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툴스라고 보이죠? 여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네, 옵션이 나옵니다. 옵션을 클릭을 해주고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여기 하키즈가 보이죠? 여기 세 번째를 클릭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네 번째 스크린 드로우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로, 네, 뭐 숫자 뭐 1이라든가 또 영문으로도 정할 수가 있고요. 예, 뭐 F3이나 F5 다양하게 자신이 원하는 걸로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정하셨다면 OK를 눌러서 네, 이제 스크린 드로우를 이제 정한 단축키만 누르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유튜브라든가 동영상을 설명할 때 이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단축키를 외우지 않으면 아래 이쪽에 들어가서 여기를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클릭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이 화면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클릭을 하는 부분은 편리하긴 하지만 네, 설명할 때는 좀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단축키를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네, 이쪽에 보면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쪽을 클릭을 해주시면 툴이 나옵니다. 툴 옆에를 보시면 펜은 P, 그 다음에 이거 화살표거든요. 네, 화살표 A를 누르면 네, 화살표를 가리키는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네, 라인 L 누르면 바로 여기서 L을 누르면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지금 네, 원이란 뜻이거든요. E를 누르면 네, 이렇게 바로 원이 나오고요. 프레임 네, 네모 박스 형태죠.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네, 얼마든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지금 제가 지우지 않고 계속 했는데 다 지우려면은 네, 이렇게 F4를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단축키를 외워두면은 설명하기가 참 쉽더라고요. 네,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F4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F4를 눌러서 다른 쪽을 설명을 할 때는 또 F4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할 때는 그냥 그대로 칠 수가 있는데 이거 F4를 누르면 다 없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설명을 할 때 이제 라인을 그리겠다. 그럼 L을 눌러주고요. F4를 눌러줍니다. 네, 라인이 나타났죠? F4를 다시 누르면 없어지고요. 자, 이번에는 원을 그리겠다 하면은 E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F4를 눌러줍니다. 네, 원이 나타났죠? 네, 이런 식으로 단축키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치겠다. H를 눌러주고요. F4를 눌러서 하이라이트를 쳐줍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색상을 또 바로 바꿔볼까요? 색상의 단축키는 이쪽을 또 클릭을 해보시면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가 블랙은 K, 블루는 B, 네, 사이언은 C, 그린은 G, 옐로우는 Y, 화이트는 W, 마젠타는 M, 레드는 R. 네, 이렇게 색상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을 이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네, 블랙 색깔이 하이라이트가 나왔죠? 네, 스퀘어로 프레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레임을 하면 네,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Y로 바꿔볼까요? Y로 Y를 누르면 옐로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W는 이제 화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블랙 쪽 네, 화이트가 나타났죠? 네, 마젠타, M 그리고 그린, G 네, 바로 색깔이 이렇게 됩니다. 네, 펜을 눌러보면 P를 눌러볼까요? P를 누르면 이렇게 줄을 자연스럽게 칠 수 있는 줄을 나타납니다. 똑바른 선을 그리고자 할 때는 L을 눌러서 이렇게 똑바르게 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F4를 누르면 다 없어집니다. 네, 이렇게 캠타시아 그 단축키를 외워서 네,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단축키를 모를 때는 네, 여기 주황색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네, 컬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펜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프레임 네, 단축키가 있고요. 또 요 두께
두께도 숫자로 이렇게 두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프레임을 한번 해볼까요? F를 눌러서 또 F4를 누르고 프레임을 해줍니다. 네, 이 굵기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네, 지금 3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를 한번 6으로 해보겠습니다. 6으로. 네, 좀 두꺼워졌죠? 그 다음에 9로 더 두꺼워지고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로 하면 네,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없앨 때는 다시 F4를 누르고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를 눌러주고요. 2를 누른 다음에 마젠타 M을 눌러서 네, F4는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리겠다 할 때는 F4를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네, 원이 나왔죠? 이거는 숫자의 1 부분에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이 1이었기 때문에 얇은 선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두께를 한번 숫자를 네, 해보겠습니다. 4. 네, 조금 더 두꺼워졌죠? 이번에 6. 네, 이렇게 좀 두꺼워졌습니다. 바로 그 키보드에 숫자 1, 2, 3, 4, 5, 6, 7, 8, 9. 네, 여기에서 키보드 숫자를 눌러서 이렇게 두께를 바로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에서 1번, 9번으로는 바로 이렇게 변하지 않고요. 만약에 숫자 1을 눌러서 두께가 이렇게 좀 얇은 게 여기에서 바로 2를 눌러서 조금씩 두꺼워지게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두께 조절은 키보드 숫자를 눌러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캠타샷 스크린 드로우 기능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 기능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 교육 동영상을 만드시거나 또는 컴퓨터 화면을 녹화해서 또 설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또 다른 새로운 내용 있으면 또 동영상 제작해서 또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